나는 동양의 진주라 불리는 페낭으로 향했다. 말라카 해협의 자리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 식민지배 역사를 가진 페낭. 18세기 영국이 지배하면서 동서무역의 요충지로 성장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지타운은 동서교역과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당시 페낭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콘월리스 요새는 영국이 서구 열강들을 견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Fort Cornwallis was built in 1786 by Francis Light. Francis Light born in England. After that, in 1777, he came to Malaysia to get this island, but he didn't got it. He got it at 1786. Then this place was formerly this jungle. So he came to have this place. He got 15 soldiers from British, and he bring workers from India to clear the jungle, and he made this fort. 1897년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중국 상인이 세운 시계탑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시계탑이 옆으로 약간 기울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인근에 폭탄이 터지면서 그 여파로 탑이 약간 기울어졌다고 한다. 마치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과 비슷하다. 굴곡진 역사를 뒤로하고 20세기 들어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거듭난 페낭. 페낭의 뒷골목을 걷다 보면 오래된 건물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다. 처음에 페낭 거리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사람들은 낙서로 인식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벌금을 물렸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낙서가 예술이 된 아트 스트리트. And we are here in Georgetown in Penang, enjoying the streets, enjoying the architecture, the art, certainly the food. We are all day eating, walking, and enjoying the people and the place. So we love it very much. 지금은 페낭 거리 곳곳에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까지 있을 정도로 오래된 골목들이 멋진 갤러리가 됐다. 페낭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지만 특히 중국인 거주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인지 곳곳에선 중국식 건물을 만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쿠시 일가의 사당, 쿠콩시다.
화려한 장식과 조각을 보니 입이 떡 벌어진다. 지붕은 도자기를 구워 신화 속 동물과 중국의 전설을 표현했고 그 화려함이 황실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고 한다. This was a complete rebuild. The original one was bigger, yeah, more beautiful. Yeah, it was built in 1851, but after exactly 50 years, it was hit by lightning and it was burned down flat. Okay? So the crew members believe that God punished them because their original temple was so beautiful, yeah, more beautiful than the heavenly palace. Yeah, so God was jealous and God punished them. So when they rebuilt this one, they tried to be a bit humble, yeah, and scale down everything. 사당 안은 온통 황금빛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내부는 모두 다 진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독특한 문화를 일궈낸 중국인들. 추 제티는 무역선 노동자나 업으로 일하던 추시성을 가진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마을에 들어서니 길이 나무 널빤지로 만들어져 있고 양옆으로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19세기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온 가난한 이주민들은 갯벌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수상가옥을 짓고 살았다. 현재는 성씨별로 7개의 수상가옥촌이 남아있다. 후손들은 가게를 운영하며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거 코리아. 아, 코리아. 4generation. 3generation. Until she. After my she, my son, 4generation. 할아버지의 초대로 집안으로 들어가 봤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 Father, mother, I very 사양.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와 손녀들과 함께 가게를 하며 수상가옥에서 산다고 한다. 집안을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널찍하고 가재 도구도 제법 갖춰져 있고 생활하기 편리해 보인다. 가족을 위해 먼 타양에 와 자신들의 독특한 삶의 문화를 만들어 온 사람들. 아빠는 중국에서 왔어요.
但是我不知道他在哪里来的，根本跟我讲的是来我都没跟我们讲。他说我听人家隔壁人家跟我们讲，你的爸爸是从中国来的，厦门，但是厦门哪里都不知道，应该他是说同安省了，同城在哪里我都不晓，我都没去做中国，想要去，但是没时间去，现在我生病嘛，什么都不能去。我时常想起我爸爸的，每天都有时常想起，但是想起了，哎呀。 一个好爸爸，我爸爸真的很好，嗯，每当想起他的时候，我觉得哦，很可惜，他没有了，他没有了，他有了就很好了。